만물이 움트는 봄, 어느덧 3월이 됐습니다. 이 봄이 오게 되면 이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서 이 춘곤증도 오게 되고요. 이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수면이 부족해지고 또 입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더욱더 우리 몸에 봄의 기운을 더욱더 팍팍 불어넣어줄 수 있는 신선한 식재료가 있다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는 봄이 왔습니다. 제주에 들녘해도 파릇파릇 보리싹이 자라나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는데요. 봄의 기운을 깨우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네. 이 봄에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를 팍팍 불어넣어준다는 그러한 식재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이 새싹보리입니다. 새싹보리. 새싹보리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보리는 많이 봤는데 새싹보리. 뭐 당연히 뭐 새싹이겠죠. 예예. 예.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거 그 일반 보리랑 꽃 같은 건데. 네. 이제 콩나물 키우든 물로만 이렇게 해서 실내에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밭에서 키우는 건 우리가 보리 알맹이를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 키우는 거고, 요거는 워낙 그 보리싹이나 이 뿌리가 이제 몸에 좋아서 이걸 식용으로 저기 싹을 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 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새싹 시기에 보리는 식물 영양 성분이 가장 풍부한 슈퍼푸드로 불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다시피 이렇게 흙에서 키우고 이게 대가 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건 아직 대가 안 서고 새싹 그냥 있고. 그래서 이거는 새싹이 아니죠. 아, 새싹을 지난 건가요? 지금? 그렇죠. 이거 새싹 시기가 아주 지난 거죠. 그럼 이거는 식용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식용하면 효과가 좀 없죠. 이거 뭐 이보다 더 크면 그냥 아예 보리 떼고. 이게 보면 아까 우리 거는 연하게 이파리만 있지 않습니까? 저기 실내에 거는 지금 이게 대가 서 있잖아요. 이거는 새싹이 아니죠. 또 이게 이렇게 흙에 있으면 이제 기생충도 물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균도 물을 수 있어서 이건 이런 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새싹보리는 재배하기도 쉽습니다. 흙이 아닌 수경재배를 이용해서 모판에서 싹을 틔우고 일주일 정도 키우면 바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뭔가 막 계속 나르시던데 무슨 과정이에요, 지금은? 아, 이거 파종해요. 지금 물에 하루 좀 이제 담갔다가 지금 파종하는 거예요. 골고루 이렇게 피는 작업일 것 같은데. 예, 예. 이유가 있어요? 예, 골고루 펴줘야. 네. 새싹이 골고루 잘 나죠. 보리 씨앗인데 이걸 24시간 물 담갔다가 저렇게 파종을 합니다. 24시간 물에 담그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물이 있어야, 먹혀 있어야 예, 발화가 빨리 됩니다. 어차피 씨앗이라는 게 땅속에 들어가도 수분을 흡수해야 발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물 주는 겁니다. 보리 씨앗이 담긴 모판은 6시간마다 물만 주면 며칠 후 자연의 생명력을 머금은 싹을 틔우는데요. 오곡 중에서도 영양이 풍부하다는 보리는 새싹일 때 비타민과 미네랄 등 각종 영양분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거 우연히 옛날에 TV 보다가 미국 병원에서 이제 그 새싹을 키워서 환자들한테 먹이는 걸 봤습니다. 이게 몸에 워낙 좋다고. 그래서 막 꿈을 이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새 와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싹 채소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무공해 식품이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씨앗을 뿌리고 일주일 안에 수확하기 때문에 살균제나 제초제, 성장 촉진제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체 양분으로 크는 거기 때문에. 자체 양분이라면 어떤? 보리 종자의 씨앗 자체의 그 양분으로 이거 키우는 거지 다른 건 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물도 안 줘요? 물만 줍니다, 물만. 아, 물. 예, 완전히 물만. 뭐 농약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농약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연한 새싹보리는 식감이 부드럽고 뿌리부터 잎까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뿌리를 꼭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뿌리가 더 좋다고 하는 내용을 알아서 자기는 뿌리를 같이 보내달라고 해서 뿌리를 같이 보내주는 군데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뿌리가 막 이 씨앗에서 나온 뿌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싱싱하긴 한데 맛은 없습니다. 싱싱한 포도 냄새가 납니다. 드셔보세요. 싱싱한 아세요? 나야 이게 자주 먹는 사람이라 먹는데 처음 먹는 사람은 잘 못 먹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새싹뿌리는 물을 전혀 넣지 않고 착즙을 해서 마실 수 있는데요. 과일이나 우유를 넣으면 쓴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나 이 보리 냄새가 너무 좋아. 괜찮죠? 아, 바나나 우유를 넣어도 보리 맛이 강합니다. 그럴 거예요. 보리가 워낙 써서요. 네. 요즘 이제 드시는 분이 이제 이거를 뭐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이제 드셔보고 아우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그러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럼, 또 이게 예, 특유의 예, 또 예. 맛이잖아요. 보리 예, 맛이잖아요. 예. 되게 먹다 보면 네. 적응이 돼가지고 예, 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조금 전에 그 새싹 보리를 이용해서 네.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이제 가정에서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네네.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는 간단해요. 새싹보리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을 섭취하기에 좋은 웰빙 식품인데요. 자, 드디어 양파와 새싹보리 예.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냄새도 한번. 오! 세상에. 괜찮죠? 네. 일단은 이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맛이 너무 궁금해요. 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한쪽 크게 져가지고 네. 네. 저는 이제 보리 알싸한 맛이 참 좋아가지고 보리를 좀 많이 넣을게요. 네. 그래서 아. 밥 주세요. 너무 짜요? 밥. 짜요? 밥도둑이네. 예. 입맛 없을 때. 네, 이거. 야. 식초가. 이거에 먹으면.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네요. 네. 양파의 단맛이랑 네. 보리의 그 쌉싸름한 네. 맛이 섞여가지고, 네. 야, 되게 감칠맛이 계속 돌아요 이게 네, 지금. 네. 이거 진짜 고기 드실 때 네,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야. 세계 4대 재배식물 중 하나이자 5곡 중의 으뜸이라는 보리. 각종 영양성분이 응축돼 있는 새싹보리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키울 수 있고 다양한 요리에 넣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움트는 봄, 영양 덩어리 새싹 채소로 건강한 에너지, 봄의 기운을 가득 채워보세요.